근데 보면 명략 한 자는 보니까 한 400자 정도 돼요. 그 정도만 파악하면 명리학에 들어갈 용어는 다 나름대로 분석이 될수 있게. 선생님도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지금 선생님 강의하실 때 이렇게 탁탁탁 들어오시죠? 그러신 거거든요. 이게 탁 들어올 정도 돼야 되는데. 그런데 진짜 강의가 아주 매끄러운 강의이기 때문에. 어려워? 예. 근데 선생님 강의는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를 이렇게 수학으로 말하면 그 옛날 그 저기 본고사 시험 볼때 풀어주는 것 같은 강의예요. 문제풀이 하는 거. 그러니까 탁탁 들어오죠.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그거 이제 명리학 그 용어라든가 어느 정도 이렇게 회전하는 걸 알게 되면은 한자하고 알면 탁탁 들어오겠더라고 보니까. 저는 바둑을 좀 두는데요. 원래 바둑을 뒀으니까 우리 이제 이렇게 안 보고 하는 거니까 바둑은요. 이거 똑같거든요. 풀어가는 과정이. 그러려고 그러면 기초가 돼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명리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한자를 좀 되게 무시하는데, 대부분 무시해요. 어렵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걸 해드리면 참 좋겠더라고. 이제 갑을은 전 시간 때 얘기한 대로 그 동쪽을 얘기하잖아요. 시작의 개념이니까. 목의 개념에서. 이제 다음에 그 화로는, 오늘은 제가 그생 부분이요. 그러니까 병정을 하면서 정을 할때그 수정정자 할때 그거하고 그다음에 별성자 할때그 생의 부분 그거를 이제 한자를 해석해 하려 그래요. 그거 해놔야 되겠더라고 미리 병을 하면서 병 중한데요. 이것도 이제 각골문자 해석은 좀 너무 가장 기초기 때문에 각골문자 해석했을 때 명략으로 넘어오는 과정이 그렇게 해석이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각골문자보다는 그 다음 전서하고 그다음에 설문의 자에서 해석한 거 그게 이제 명략하고 많이 맞기 때문에 오늘은 그쪽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병을 하면요, 이 병은 이거는 이제 그 원래 의미가요, 박다, 이런 의미야, 박다. 그냥, 여기 이제 불화자가 들어가 있는데요. 박다라는 개념을 기본적으로 갖고, 그리고 이 박다라는 의미를 원래 갖고 있었는데 이것을 명약적으로 용어를 끌고 오면서, 박다는 부분은 여기다가 불화자를 넣어서 이거로 이제 박다라는 걸 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명리학에서 보면 천간에서 천간으로 같이 해왔기 때문에 박다라는 개념이 천간을 오면서 이게 뭐세 번째 갑을병 숫자가 3이 아니라 세 번째라는 겁니다. 여기 숫자상으로 보면 명리학에서는 이게 지금 7이 되겠죠. 7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의미와 이제 남력 이런 의미요, 남녀. 남녀의 의미. 근데 이건 기초적으로 가는데요. 이게 왜 박다가 됐는지를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제 그 개념을 해줘야 명리학에서 쓰는 박다의 개념이 들어오게 됩니다. 박다. 이게 이제 합성자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두 가지 해석으로 갑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한자에서 이 부수자인데요. 부수자에서 이런 글자가 있어요. 이게 부수자에서 경계경 또는 멀경이라 그러는데 멀다는 개념에서
경계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 글자는 부수자에서 쉬운 글자지만 꼭 기억을 해주시면 다른 글자 공부할 때 되게 편합니다, 이게.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대개 그 합성자가 되면요, 이제 궁궐을 중심으로 해요. 임금이 계신 궁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외곽 지역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읍 하고 이제 쭉 그 옛날에는 리가 있고 막 이렇게 쭉 떨어져 있는데요. 이 외곽 그 경계를 얘기해요. 그 나라의 국경. 이걸 이 글자가 들어오면 앞에 있는 경계는 거의 드물어요. 되게 멀리 있는 경계. 이거를 이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요 경계 경자에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렇게 안에 불화가 들어가는 경우 이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 한일자 여기서 한이 요 위에 있는 한일자 있죠. 이거요. 이거는 여기서 양을 얘기합니다. 음양할 때 양을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 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들립자가 들어가 있어요. 들립자가. 그리고 이건 이제 자전에도 많이 큰 자전에는 이게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더해서 경계경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계경자가 세 글자가 합성됐다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계경에 불화가 들어가 있으니까 아주 어떤 그 경계에 불이 환하게 비치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박다는 의미가 오고 이 의미는 이건 이제 명리학적 의미가 들어옵니다. 양이 어떤 경계에서 먼 경계에서 안으로 들어오다 이런 의미가 오는데요. 한일과 들립과 경계경으로 세 개를 합쳐놨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박다는 개념을. 근데 박다는 게 밝으면 새함이 온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밝다. 그럼 뭐 일단 태양을 얘기하겠죠. 일반적으로 태양이라고 그냥 해석들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꼭 태양을 생각하기보다 태양만큼 그런 밝다는 의미. 그리고 그 이면에 이제 밝음이 있는데 그게 어둠으로 약간 음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밝다는 개념에서 이것을 합성시킬 때 지금 이제 이렇게 이것도 제가 그 1분의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이게 밝다는 개념, 밝을 나오면 뭐가 들어가면 됩니까? 부수자에서. 이건 이제 많이 앞으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 합성될 때 좌변 또는 우변에 칠의를 넣으면 돼요. 가능하면. 박다 그러면 뭐가 되죠? 일 또는 화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부수자를. 그러니까 박다 원래는 여기다 이게 박다였는데 천간으로 갇혀내는 바람 여기 박다는 불화자를 넣습니다. 그 밝은 병자가 돼요. 또는 여기다가 해일자를 넣어줘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합성시키고 아니면 위에다가 머리 부분에다 해일자를 넣든가 이렇게. 같은 글자입니다, 이거. 그럼 요거만 봐도 그냥 이렇게 이 글자 알고 하나 더 되겠죠. 그 다음에 자루병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손 잡는 자루. 그럴 때는 여기 자루병자는 여기다가 나무목자래죠. 밑에 여기다 나무목자 이렇게. 자루병자가 됩니다. 이렇게 이 정도로 해도 한자를 한 세네 글자는 금방 배울 수가 있어요. 박다는 개념 하나 갖고 이렇게 해서 합성시키는 과정.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남쪽의 개념. 남쪽은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붉은 색깔이죠. 적자죠. 그게 이제 박다는 태양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단은 태양의 개념으로 가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내가 한자 할 때 이건 꼭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하는 글자인데요.
우리가 갱생이라고 그러죠. 갱생. 갱생이라고 들어보셨죠? 또는 변경하다 이럴 때. 이 갱경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글자가 있어요. 여기서 파생되는 글자 중에 이거는 꼭 이제 알아두시면 이게 되게 그 글자하고는 그 글자 많이 쓰기 때문에 중요한 글자예요. 이렇게 쓰는데요. 이거 보셨죠? 갱자. 다시 갱, 갱. 갱자예요. 갱생할 때 갱. 갱, 경 이렇게 나옵니다. 음이 두 개인데요. 다시 갱, 고칠 경. 요게, 요 글자가 여기서 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병자에다가 플러스 이 칠복자를 쓴 겁니다. 이거를, 요게 두 개가 합성돼서 이렇게 변형된 거예요. 이거 이제 해서체, 그러니까 예서에서 오면서 이렇게 바뀐 글자가 되는데 형태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병하고 이거는 부수자에서 칠복자인데 이건 어떻게 쓰냐면 이거하고 같은 글자예요. 두 글자가 부수자로서. 치다! 이런 의미에. 그래서 이게 발글병자하고 이거 칠복자를 합성시켜갖고 이걸 쓰는데요. 네. 갱자, 다시 갱, 여기서 좀, 저번에 내가 그 오른손 우자 할 때 또 우자 생각나세요? again 그랬잖아요. 다시 또 다시 그럴 때. 그럴 때 이거 생각나시죠? 이 글자. 기억나세요? 이게 이거하고 같은 글자라 그랬죠? 또. 그래서 여기 이 다시 갱자가 나오는데요. 여기다가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 글자와 같은 글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갱하고 경이라 그랬는데요. 사람들 이제 좀 이렇게 어둠에 있던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그 사회에서 좀 바람직하지 않은 길을 걷던 사람들을 이제 순화시킨다 그러죠. 그걸 갱생시킨다 그러잖아요. 이럴 때 이것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갱생 그러면 요 글자에다가 나생자를 쓰는 갱생 이렇게. 거의 글씨가 안 돼, 잘 안 되네. 갱생 이렇게 쓰면 돼요. 날생자를 써서. 또는, 이제, 그 주민등록증 같은 거 다시 바꿀 때, 갱신하다 그러죠. 근데 그 이럴 때는 이제 새신자 쓰면 되니까. 이렇게. 이건 이제 많이 쓰는 어휘입니다. 근데 이 갱자가, 아, 여기서 왔구나. 네. 이게 칠복자가 이렇게 때리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렇게 때리다가 막 그냥 누구를 공격하다 이런 의미보다는 여기서는 박다는 개념이 아주 사람을 아주 깨우치게 만든 옳은 길로 가게 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 갱생의 의미가 이 오고요. 그 다음에 경자는 고치다 이런 뜻입니다. 바꾸다. 바꿀 경자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꾸다는 의미는 어휘 중에 뭐가 제일 하나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바꾸다. 오늘 변경하다 그러죠? 변경하다 그럴 때 이 경자를 씁니다. 변할 변자에다가 이 경자를 써요. 이거 그냥 이제 어휘상, 이게 이 경자, 병자를 하나 쓰면, 배우면서 이걸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정자를 쓰게 되는데 이게요, 이 정화가, 우리 명략에서 쓰는 그거는 이제 이건 막 해설하는데도 거의 한 시간 정도 걸리니까 명략에서 용어요. 단지 기초적인 거. 기초적인 거는 정화가 어떻게 되는지. 글자는 되게 쉽잖아요? 그냥 뭐 이획밖에 안 되는 딱 그, 모종, 누가 모종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 볼까요? 각골문자에서는요, 이렇게,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네모하고 이렇게 색깔, 검정색 이렇게 칠한 것도 있고요.
또는 문 모양을 이렇게 갖고 그냥 이렇게 생겨온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린 것도 있고 그래요. 마치 뭐 고문회라 하는데 고문회는 뭐 큰 의미가 없고요. 못 있잖아요, 못. 쇠문 말고 옛날 같은 나무 못 생각하시면 돼요. 그 시절의 못. 나중에 쇠못이 왔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일단 이 못의 모양을 보여주고서 그래서 못정 인원이에요. 못정 또는 정수리, 이마, 이마 정자하고 두 개 쓰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못이라든가 이마의 개념으로 갈 때는 여기다가 못은 세금자를 넣어주면 되고요. 세금자를 넣어서 못으로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마 정자는 여기다 머리혈자 들어가면 돼요. 이거 하면 이제 이거는 이마 정자가 돼요. 이렇게. 요거 못 정자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해석해 들어가고요. 그 다음이 이제 명리학에서 나오는 용어예요. 요것은 예, 설문에 째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렇게 갖고요. 이렇게,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놨어요. 이런 모양으로요. 이게 뭔 얘기냐면, 이 한일자가 있잖아요. 잎 있죠, 잎. 잎의 잎과 가지 부분을 보여줍니다. 식물을. 잎하고 가지 부분. 그리고 요게 줄기요, 줄기. 줄기가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럼 잎에 가지가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주 무성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장정정 그럴 때 아주 이거는 상당히 그 이렇게 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을목 같은 게 아까 휘어져 있었죠. 이거는 똑바로 올라와서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올라와서 잎하고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딱 퍼지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장정정 또는 무성하다 이런 의미로 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그 병 같은 경우는 태양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별을 얘기한다 그래요. 별 별성자를 쓰고 있는데요. 이거 아마 그 천간 공부하실 때 많이 하셨을 거예요. 설명을 쭉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명리학에서 아 이게 이 정자가 그냥 이렇게 이게 물론 음의 부분이지만 이 병자에서 그 아까 아주 환한 부분이 이제 음으로 양이 이제 음으로 접어들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정자는 실제적으로 이제 그 아주 너무 뜨거운 부분, 너무 뜨거운 부분을 이제 흑토 부분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식히는 부분으로 들어가잖아요. 너무 뜨거우니까. 그런데 이곳에서 이제 이 부분을 보통 표시할 때 이제 이거 별성으로 표시하죠. 별로다가. 뭐 첩부 이런 거는 뭐 의미가 별로 없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별로 이제 일단은 이 글자는 꼭 아셔야 될 글자예요. 이게 이제 별성자잖아요. 우리가 12운성도 있고 다 할 때 이 성자를 많이 씁니다. 근데 위에 있는 해일이 있죠. 이것은 원래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 루자 할 때도 뭐 밧절자 세 개였었죠. 그럼 요거는 해일자가 세 개입니다. 이렇게. 이게 요게 여기다가 이제 이 생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같은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거 획지리문에서 이렇게 왔는데요. 요게 뭐냐면, 밝을 정자야. 밝다 또는 막다. 밝은 또는 맑을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밝다와 막다. 이렇게 두 개 의미입니다. 밝다, 막다. 해가 뭐 워낙 태양이니까 태양빛을 얘기했죠. 그래서 밝을정, 맑을정 또는 수정정자입니다. 수정.
여러분들 수정 아시죠? 네, 수정. 이수정입니다. 수정이요. 이거는 귀금속이에요. 우리가 뭐 통상적으로 아는 크리스탈 있죠. 크리스탈. 이거 이수정 정자인데요. 이거 상당히 그 고급스러운 그 제품인데. 이게 이 정자를 가지고 이게 여기다 합성시켜서 별성을 넣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사실은 날생을 해석하면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요 글자 때문에 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러는데요. 자, 이 이제 수정 정자, 말글, 발글 정자는 아시겠죠? 이 생자를 한번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생왕묘도 있고 뭐 이제 생자는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이게 가장 기초가 되는 글자인데 여기에다가 왜 별성자가 됐는지 이게 우리가 별성 이렇게 하면 알잖아요. 근데 이건 뜻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서 하나 더 하면 세월 이런 세월 성자로 아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거 해석할 때 많은 해석이 돼요. 자 보세요. 생자부터 해석할게요. 자 생자 이렇게 씁니다. 천천히 쓰면 이렇게. 자 이거를 이게 무슨 글자냐면 원래 이렇게 돼 있었어요. 원래는 쌍날철이라 그러는데요. 쌍날철자에다가 밑에 흑도자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게 원래 생자의 생자입니다. 원래 이 쌍날철은 뭐냐면 이렇게 쓰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흑도자의 개념 아시죠? 제가 흑도자 처음부터 많이 생각했어요. 지중에서 지표로 나오는 어떤 생물체. 자, 쌍날철은 이거는요, 간단합니다. 이 지표에서 싹이 이렇게 탁 나온 모양만 보여져요. 그러니까 좀 연약하죠? 네? 철초라 그러는데, 이거 두 개 합치면 풀초자가 됩니다. 이거 두 개가 합쳐지면. 근데 그 풀초자 말고 그 어린 싹 있죠? 그게 이 쌍날초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다는 얘기는 바로 나온 걸 얘기해요. 바로 나온. 그러니까 물론 식물이 될 수도 있고요. 인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될 수도. 생물 전체를 표현할 때 그 한자에서 표현할 때 이거는 형이 상학적인 표현도 가능한 얘기예요. 싹이 나는데 인간이 바로 태어나서 얼마 안 된 그 모양도 보여주고 또는 생물체가 풀이 뭐 바로 그런 모양도 보여주고 그래요. 근데 자, 이 흑토자에다 이걸 쓴 거예요. 이게 합쳐져서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이걸 획지름 시킨 거예요. 획지름 시켜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또는 어떨 때 이렇게도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할 일이고 지금 현재는 이겁니다. 그래서 땅에서 이렇게 생물체가 올라온 모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타 이런 의미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 수정 정자에다가 날생자를 합성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수정정은 막다 박다 이랬잖아요. 그와 같이 태어나다 하는 게 별 있죠, 별. 밤하늘의 별을 생각해보세요. 반짝반짝반짝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맑게 그, 이 빛나는 모양을 이 별성자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별성 이렇게 하면 알잖아요. 통상적으로. 근데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12 운성 그럴 때 그 운자로 나중에 해석을 하겠지만 그럼 12 운성 그러면 운, 그럼 별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12운성은 단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단계를 본다 그러면, 그건 세월을 생각하시면 돼요. 생, 왕, 묘, 그럴 때, 이 생, 욕, 대록, 왕, 하고 올라갈 때, 그거 단계를 보여주는데, 그건 어떤 세월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그래서 12운성 할 때, 이 성이, 이 별성자는 별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게, 지금처럼, 이 수정 정자가 막다, 박다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날생자 의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아, 이것은 그냥 나타 이런 의미가 아니다. 어떤 새롭게 만들다. 어떤 별빛이 반짝반짝반짝 비치고 깨끗한 그 모양을 보여준 것이 이게 별성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안 상태로 온다 그러면 이 정자의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죠. 이 정자가 별이라는 의미인데
명리학에서 별이라는 게 그냥 툭 하늘에 있는 별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정자의 의미는 뭐 이렇게 장정정 하는 그 장정을 보여주는 것도 있고요. 장정정 할 때 장, 이 장정정 할 때 이 장요. 그러니까 장정이라는 건 뭐야? 상당히 어떤 힘이 있고 그런. 그러니까 이 정이 목화잖아요. 그럼 청소년기에서 넘은 거죠. 청년 단계로. 그 정입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이 별성자를 썼는데 별성자의 의미가 새롭게, 밝게 그렇게 태어나는 그 모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별성자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화의 의미가 상당히 이 정화 그러면 그냥 어둠이 가는 게 아니라 뜨거운 부분, 뜨거운 부분이 열기가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아, 날생이라는 부분이 쌍날철에다 흑도자가 합성이 됐구나. 그래서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어떻게 태어나냐. 새롭게 태어나는 거 아니냐. 근데 갓 태어난 거죠. 거기다가 이 수정정자가 합성이 돼서 이렇게 놓으니까 우리는 그냥 별성 이렇게 외웠으니까 명략을 공부할 때 별성만 외워갖고 해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별성하고 어떻게, 그러니까 다른 거 설명할 때는 진짜 해석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한자 공부가 이런 것이라고 제가 이 명략에서 들어가는 부분은 오는데 이거 다음이 이제 토로 들어가잖아요. 무토 기토가 들어가요. 그럼 무토 기토가 들어갈 때 이 정자 병정을 정확히 개념을 잡은 상태에서 한자로 풀었어요. 제가 지금 명략 단계까지 조금 들어간 겁니다. 깊숙하게 못 들어가고 그 단계에서 그 다음에 무토와 기토를 하게 되면 해석이 돼요. 지금 제가 다음 시간이 이제 무토 기토인데요. 그냥 쉽게 하나만 먼저 말씀을 드려도 이게 이제 무토를 이렇게 무토 이렇게 쓰잖아요. 무토요. 그럼 이건 이제 해석하게 될 때 이것은 이 창과에다가 그러니까 이 창 있잖아요. 창 그 무기 그 창에서 이렇게 여기에 소위 말하면 뭐 도끼 같은 것이 있고 손잡이 있어 이렇게 이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무토의 무성할 이 무자가 정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들 그 일월성자 아시죠? 가장 기초 한자니까. 그럼 일월성자 쓸 때 원래 이렇게 써야 돼요. 이거에다가 여기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 정자가 들어가요. 이거 정화가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이게 정자입니다. 그냥 이렇게 쓴 거는 이게 쓴 거는 이건 성자가 아니에요. 약자입니다. 이건 이제 중국 애들은 이제 간체자를 쓰잖아요. 일본 애들은 약자를 써요. 우리는 정자를 쓰는데 이렇게 써야 됩니다. 원래. 그럼 잘 보세요. 이게 왜 이게 그래서 정화가 중요하다 그러냐면 자 무토에다가 이 일월성자의 의미는 무토에다가 정화를 합성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루다는 부분이 뭐냐면 이 정화를 이제 좀 전에 했잖아요. 이 정화의 의미가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토와 합성이 된 거예요. 무성할 무자인 거예요. 원래는 이게. 그래서 이게 합성돼 갖고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지금 화죠. 이거는 토입니다. 화생토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합성이 돼 갖고 이루다는 의미가 와서 지금 이제 우리 그 불가에서는 아까 이렇게 저기 하실 때도 사바하 그러잖아요. 사바하. 사바하가 원래 무슨 뜻이죠? 사바하. 성취입니다. 성취. 성취하다는 뜻이에요. 그 사바하를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그게 이 성자에 성취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토에, 화에서 토로, 화생토로 가는 그 과정이 이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우리가 이를 속 이렇게만 하면 안 되는 게 화에서 토로 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처음부터 이 정화의 한자의 의미를 정확히 안 상태. 그러고 나서 다음에 무토를 알았을 때 이게 합성되는 관계를 보면 아 이를 송자라는 의미가 그럼 정화에서 그 뜨거운 게 토에서 이제 다음에 금으로 가기 전에 단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이거셨구나. 이루다는 의미가 이제 결실을 맺는 과정으로 가는 건데 이것이 이렇게 합성이 됐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